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아멘하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믿습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요. 저 아래 동네 교인들은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의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덮어놓고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못 자고 못 박힌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 한번 네가 손을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일은 안 될 것이다 라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에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고민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정확히는 275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였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강한 국가는 없을 것이다 생각되어졌던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끄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리기 대략 1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사야 44장 27절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국가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재건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되찾은 흥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벽을 쌓고 성전도 재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 그렇게 금방 회복이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져 있었던 만들어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보면 그 땅은 여전히 황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한번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혹시 또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 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고 더디가는가? 마치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모모할 때까지 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연이 잘 번역했는데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 구원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그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인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 너희가 보기에는 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디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래전 팝송 중에 틸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저 달이 하늘을 버릴 때까지, 바다가 다 말라버릴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Till the moon desert the sky 뭐 이런 노래인데요. 이글거리는 태양이 식어버릴 때까지, 젊은 이 세상이 늙어버릴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이 이게 1956년도에 샹송으로 나온 노래인데 알기나 알겠습니까? 제가 싹 써서 보냈더니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이, 이 젊은 이 세상이 늙어버릴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건 내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배우자들에게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남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아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는 사람과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세요. 살아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뭐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저쪽 아랫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도 참 쉽게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드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멋진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은 여전히 나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견디는데 10년을 견뎠는데도 나라는 나라꼴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하고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있는 왕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닌 그런 형편에서 말장난으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소리로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붙들고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수원공고를 나왔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축구 하나만을 보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프로축구팀에 입단할 생각만 했다.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풋내기 축구선수가 어찌 나뿐이겠는가. 수십, 수백 명의 학생 중에서 계산 빠른 프로축구단의 감독이나 스태프들의 눈에 들려면 뭔가 남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었다. 대학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관동대, 동국대 할 것 없이 다 퇴짜를 맞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님 눈에 들어 어렵사리 대학을 진학했다. 그때까지 나의 인생은 늘 그랬다. 남들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 깡다구 하나로 버티는 것이었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인 줄 알고 살았다. 그 성실한 점 하나로 당시 허정무 감독님이 사령탑으로 계시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하고 얼마 안 있어 일본 교토팀 선수로 스카웃되었고 다행히 월드컵 평가전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후보 선수였고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각 포지션에는 이미 이름난 선수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갓 스물이 넘은 어린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욕심은 애당초 부리지도 않고 있었다. 경험만 쌓는데 만족하고 본선 때 한 경기라도 뛰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평가전에 임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평가전에서 나에게 예상외로 많은 기회를 주었다. 감독님은 평가전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를 시합에 내보낼 뿐 다른 언질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내가 영어로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돼서 감독님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라이트, 레프트 뿐이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언론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고 그 당시 내가 알던 축구와는 너무나도 생소했던 감독님의 축구를 이해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미국 골드컵 대회 때 내게 기회가 왔다. 그때 나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시합에 나가지 못해 텅 빈 탈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유할 그 중요한 때에 하필이면 부상을 당했나 싶어 애꿎은 다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맥이 빠져 앉아 있었다.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통역관을 대당하여 나타났다.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신 감독님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인지 몰라 통역관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정신력이 뛰어나다네. 지금과 같은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얼떨떨했다. 뭐라 대답도 하기 전에 감독님은 뒤돌아 나가셨고 나는 그 은한 땡큐 소리 한번 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늘 멀리 있는 분 같기만 했는데 그런 감독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정신력이 훌륭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날듯이 힘이 솟았다. 더욱이 그 말은 내 심중을 깨뜨리고 있었다. 정신력. 나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내가 믿어왔던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겠다라는 정신력이었다. 중학교 무렵 축구부 감독님이 화가 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수들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지시하곤 횡하니 나가버리신 일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날이 저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나는 감독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자정이 넘도록 혼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비록 술에 취해 한 말일지언정 감독님의 지시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고지식한 성격에다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오기가 생겨서 그랬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는 편발이다. 의사선생님은 내가 편발로 축구선수를 하는 것에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기라 말하기도 했다. 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모든 신체 조건을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 정신력 따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란한 개인기와 테크닉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드름 투성이 어린 선수의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정신력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10번, 20번 축구 천재다, 신동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내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은 칭찬 한 번 더 듣는다고 황홀감에 젖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칭찬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해질 만큼 나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 내내 그날 감독님이 던진 칭찬 한마디를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다. 내 정신력이면 분명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미친 듯이 달렸다. 조용한 성격이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오직 히딩크 감독님이 어디선가 또 나를 지켜보며 조용한 눈빛으로 격려하고 있을 거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만일 내가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의 지금의 나라는 사람은 이름께나 알려진 유명 스타가 되었다거나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독님이 탈의실에서 던진 짧은 그 말 한마디는 그날 이후 나의 나머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이름은 박지성이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이 했던 한마디, 지성이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다. 그 말의 의미가 너는 키가 크다, 너는 잘 달린다, 축구선수가 있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에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는, 자기에게 처음으로 칭찬한 그 감독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앞에 언급한 바 같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나라, 70년 동안 황폐하고 무너진 나라, 황무지와 같았던 나라,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볼품없는 여자와 같았던 나라, 그런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를 뀰라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뀰라라는 말은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볼 때는 절망감과 버려질까 봐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결혼한 나의 신부다. 히딩크 감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감독이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렇게 미친 듯이 죽을 만큼 달리고 반응했던 사람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매일의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고,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페이먼을 할 수 있을까? 내일이 과연 나에게 올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품없는 여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신부 뀰라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 황무지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신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기고 신부라고 생각하며 움직일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 큰아들에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월요일 날 아주 이른 새벽에 6시간을 몰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애하고 보내는 시간이 한 4-5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뭐 힘들지 어렵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낄낄거리고 웃고 놀다가 그리고는 7시간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뭐 힘들지 힘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다가 왔는데요. 그날 저희 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유는 나는 빨리 아빠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웃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교만해졌을까요? 아니요, 부담 100배였습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쫙 쓰고 저하고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보고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는 아들에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를 신뢰하는 아이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나의 아들답게 나의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쉬지 않으시고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